네, 오늘장 간판주 하나금융투자 삼성돈금융센터 윤여민 FA팀장, 선파트너스 조선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여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오늘 저는 롯데 관광 개발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좀 컨택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주 드림 타워가 이제 작년 12월에 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타워 1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오픈을 했고요. 지금 750만 객실이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지금 상당히 달이 지날수록 지금 객실 상승률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 1월에는 좀 한 19%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5월 올해까지 이번 달까지 지금 80%까지 올라가는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5월 9일에 지금 홈쇼핑을 통해서 지금 7월, 8월 객실 만 어떤 객실을 좀 완판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호텔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7월 중에 타워 2가 지금 추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객실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곧 이제 손익분기점을 좀 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카지노인데요. 사실 이제 백신에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말에 혹시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고 또 내년부터 좀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좀 유입이 된다면 분명히 카지노 매출이 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지노 매출이 상당히 늘게 되면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L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좀 주가 상승에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까지 봤을 때 항공이나 여행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카지노주들이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카지노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행이나 항공에 비해 좀 카지노가 좀 못 갔던 부분은 일단 좀 고정비에 대한 부분 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좀 부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카지노 같은 경우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어떤 외국인 말고도 지금 국내에 있는 좀 외국인 갖고도 좀 매출이 나온다는 어떤 그런 부분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카지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실적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현재는 좀 선방하고 있고 향후에 좀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카지노 관련된 종목은 이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카지노 관련주들 많은 종목들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조선희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장 간판주 저는 대한전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18일 날 발표 나온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호반건설의 자회사죠. 호반 산업이 지분을 인수를 다 해서 양수도를 통해 가지고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급등 지금 나온 패턴도 지금 보면은 그게 가세를 해서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호반건설이 한 현금이 지금 3조 원 넘게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대형 건설사를 인수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난 3월 29일 그 주식 양수도를 통해서 대한전선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말씀드린 그날 18일 날 양수도 체결을 다 해서 잔금을 다 해결을 하고 40% 갖고 있는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전선은 원래 자동차 분야에서 전선 분야 1등이죠. 그런데 네. 이 기업이 해상풍력 사업과 그리고 전략제품 사업단을 출시를 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정부에서 얼마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해상풍력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신성장 동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해적 케이블 산업 신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임해 공장이 따로 원래 공장은 당진에 있는데 임해 공장이 새로 연내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0년 생산 공장이 완료가 되면 아마 굉장히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기존 호반건설이 가지고 있던 주택건설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 등이 사업의 목적에 추가가 되면서 아주 이벤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게 여러분 대한전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상풍력, 해적 케이블 분야 신사업도 추가가 되면서 신재생 인프라 쪽 기대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